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진짜 진짜 간만에 타임어택으로 겟레디유미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요거 데이지크 립잼, 리치잼인데 원래는 요즘 무화과잼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리치잼은 오늘 처음 쓰는 건데 립브러쉬 이렇게 묻혀서 보습될 겸 얹어놔줄게요. 요거는 그냥 손으로 바를 때랑 립브러쉬에 이렇게 떠서 바를 때랑 좀 발색의 차이가 있어요. 손으로 바르면은 그냥 진짜 립밤 바르듯이 약간 생기만 들어가는 정도고, 이렇게 립브러쉬로 떠서 발라야 발색이 좀잘 보이는 타입입니다. 근데 사용감이 되게 좋고 보습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팟 타입 쓰는 걸 귀찮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팟 타입이라서 좀 쓰기 귀찮을 수는 있어요. 오늘은 요거 감춰줄 크림 쓰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겟레디유미 할 때마다 입이 안 풀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다면서 막 되게 버벅거리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 너무 술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타임어택으로 찍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타임어택으로 찍으면은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항상 영상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지금 거의 랩을 하는 것 같은데 보여드릴 것도 너무 많아 지금. 일단 아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계속 줄줄이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요 바닐라 코 커버리셔스 파데가 리뉴얼 되면서 되게 궁금해 하셨잖아요. 오늘 드디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23호 미디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기존에는 25호도 있었는데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25호가 없어졌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3호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스패출러에 묻혀서 사용을 할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나레이션 한 메이크업 영상일 텐데 이 파데 테스트 했던 제품 있어요. 그때 스패출러로 엄청 잘 펴발려서 뭔지 궁금해 하셨었는데, 그때 테스트했던 파데가 요겁니다. 아직 울세라 그 아픈 게다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길 두들기면 좀 아파서 살살 두들길게요. 요 커버리셔스 파데는 리뉴얼 되면서 기존 것보다 조금 더 매트해졌어요. 되게 얇아졌거든요. 보시면은 방금 스킨케어 크림 바르고 발랐는데도 광택감이 많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엄청 묽고 얇은 타입이라서 스패출러로 진짜 싹 펴발려요. 스패출러 사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패출러랑 궁합이 진짜 좋은 파데라서 아마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기존 파데가 조금 더 두께감이 있고 보습력이 살짝 느껴지는, 세미 매트지만 약간 촉촉한 두께감이 느껴지는 커버력 있는 그런 타입이었다면, 이 파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내 피부처럼 딱 붙는 되게 얇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더 매트해졌습니다. 기존 파데가 나온 지좀된 파데여서 되게 노멀한 클래식한 제형이었다고 치면은 되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진짜 딱 요즘 파데. 내 피부처럼 딱 붙는 느낌의 약간 세미 매트한데, 이게 완전 건조하다기보다는 내 피부결의 광택을 이대로 그냥 투과시켜주는. 그냥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너무 매트도 너무 촉촉도 아닌 그냥 내 피부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의 광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감이 괜찮기는 했는데 기존 파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되게 달라졌거든요. 볼따구만 이렇게 발라줬는데 진짜 제 피부처럼 발리죠?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커버력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전 파데를 더 선호하실 것 같고요. 커버력보다 요즘 느낌에 되게 투명하고 얇은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버전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존 게좀 두껍게 느껴졌던 분들은 요 리뉴얼 버전이 더잘 맞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말 잘해? 바쁘니까 말을 잘하네? 이마 쪽에도 이렇게 펴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스패출러로 너무 잘 펴발려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퍼프도 바닐라코 퍼프인데 바닐라코 카스테라 퍼프예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아주 여러모로 잘 쓰고 있습니다. 눈두덩이는 나은향으로만 펴발라줄게요.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피부 진짜 좋아 보이죠? 그냥 내 피부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코 부분은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살짝 밀어서 메꿔주듯이 발라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밀기만 하면은 그냥 밀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두들겨 주셔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두들겨 주셔서? 말이 좀 이상했는데? 전체적으로 피부가 정말 투명한 느낌으로, 근데 뭔가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 지금 느껴지는 광택은 파데 자체는 세미 매트한데 워낙 얇다 보니까 이전에 바른 이 스킨케어의 윤광이 살짝 비쳐 보이는 그 정도입니다. 광택이 느껴지는 타입은 절대 아니에요. 요거는 클리오에서 곧 새롭게 출시되는 파운웨어 컨실러예요. 킬커버 파운웨어 라인으로 이번에 싹 쿠션들이 리뉴얼이 됐잖아요. 컨실러도 이렇게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이 컨실러 팁이 뭔가 단도처럼 생겼어요. 되게 날렵하고 얇고 단도 모양인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 쓰는 거거든요. 되게 손등에 발랐을 때는 얇은 제형이었는데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얇은데 넓어.
그리고 여기 끝이 약간 사선으로 굴곡이 져 있어서 이눈 밑에 닿는 느낌이 되게 좋으네요. 딱눈 밑에 처음 바를 때 두껍다라는 느낌이 드는 컨실러들이 있는데 얘는 생각보다 되게 얇게 잘 펴발려요. 제가 양 조절을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얇게 펴발렸고 딱 붙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가 얇으니까 딱요 국소 부위만 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뾰루지 난거 있어가지고 요 부분은 그냥 넓게 얇게 붉은기 커버한다는 생각으로 발라줄게요. 아, 그리고 바닐라코 파데가 요번 버전이 마무리가 되게 매트해요. 지금도 보시면 아까보다 더 매트해졌죠? 그래서 다크닝은 이전 것보다 덜해요. 지난번에 그대들이 여기 밝혀주는 거 깔끔하니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밝힐게요. 제가 지금 울세라 한지 일주일 하고 한 10일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근데 얼굴 어때요? 벌써 붓기 싹 빠진 것 같죠? 이게 3개월까지 계속 좋아지는 시술이거든요? 효과가 거의 한달 뒤부터 보이고 3개월 때까지 좋아진대요. 저도 이렇게 강하게 받는 건 처음 해보는 거라 전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느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산이 샬롯 틸버리 파우더 있잖아요. 얘가 진짜 지속력이 미쳤어. 유분도 많이 안 나오고 묻어남도 진짜 잘 잡아주고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다만 단점은 투명 파우더에 비해서는 좀 커버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화장한 티가 살짝 날 수는 있다. 이미 화장했는데 화장한 티 나면 뭐 어때요? 그쵸? 그런 생각이라면 추천드리고 요거 투명 버전도 그때 봤던 것 같아서 한번 백화점 지나가면은 구매해보려고요. 너무 좋아요. 가격값을 하는 친구. 뭔가 유난히 유분도 덜 올라오고 이 모공 부분이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오늘 쉐딩 브러쉬는 요거 필리밀리에서 또 레오제이님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쉐딩 브러쉬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냉큼 구매를 해봤습니다. 3종 구매했더니 요 브러쉬 케이스도 같이 와서 요렇게 브러쉬 담아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저 원래도 이 원통형 브러쉬 케이스에 이렇게 제가 쓰는 브러쉬 담아서 사용을 하는데 요렇게 또 흰색 예쁜 케이스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네요. 먼저 요 필리밀리 858번 쉐딩 브러쉬를 사용을 할게요. 근데 저는 아직 이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보지 않고 그냥 냅다 구매를 가격했기 때문에 이 브러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요 브러쉬가 이렇게 턱 쉐딩 할때 둥글려져 있어서 경계 없이 깔끔하게 부드럽게 쉐딩해주기 되게 좋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첫인상은 되게 파우더 브러쉬처럼 생겼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 브러쉬로 활용을 해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광대 라인 쳐주고 요게 발색이 엄청 진하게 탁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브러쉬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닿자마자 블렌딩이 되는 그런 타입의 브러쉬예요. 뭔가 제가 일부러 되게 많이 묻혀서 라인감 있게 발라봤는데 전혀 경계지지 않게 저절로 블렌딩이 되네요. 그리고 코 쉐딩 브러쉬로는 요거 필리밀리 857번인데 요거는 제가 느꼈을 때 기존에 레제가 만들었던 그 아이 브러쉬 세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베이스 브러쉬의 조금 더큰 버전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끝이 모여있고 좀더 여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굴곡지게 커팅된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 에뛰드 쉐딩 사용을 할 이건 1호 재창조입니다. 이렇게 묻혀서 이쪽 라인 부분은 좀 넓게 해서 블렌딩을 하고 코 옆부분도 저는 이렇게 넓게 들어갈게요, 일단. 저는 콧볼 쪽까지 살짝 쉐딩을 해주기 때문에 넓게 블렌딩 되게 발라준 다음에 이게 끝이 날렵하고 옆으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섬세하게 바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옆 날면에 어두운 컬러랑 같이 조색해서 바른 다음에 이렇게 좁은 면으로 사용해서 포인트 쉐딩을 넣어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쉐딩 한쪽, 안 한쪽 차이가 나죠. 요 브러쉬는 기존 아이 브러쉬 세트 있는 분들은 막꼭 사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 브러쉬 세트 속의 베이스 브러쉬는 아이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 더 장만해서 쉐딩용으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런 타입의 코 쉐딩 브러쉬나 요즘에 요걸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요걸 대체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요거를 아이 섀도우용 겸용으로 편하게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는 용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코 쉐딩이 되었습니다. 허리 날렵하게. 사용감은 이 필리밀리 가성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이 가성비에 비해서 되게 부드럽고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섬세하게 바르지 않았거든요. 대충 발랐는데도 뭐코 쉐딩 뭉쳐 보이는 부분 전혀 없죠? 텅
입술 아래도 살짝 이렇게 넣어줄게요. 요 859번 브러쉬는 요런 헤어라인 채우는 용도인데 사실 제가 헤어라인을 잘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얘 약간 은근히 파데 바를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얘는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는 오늘은 간만에 더브로우 4호 사용을 할게요. 애쉬 브라운. 저의 이전 최애 컬러인데 이번에 새로운 컬러가 나왔잖아요. 라이트 토프 컬러가 최근 최애가 됐거든요. 근데 또 오늘은 사용할 팔레트가 되게 뮤트하고 살짝 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룩에는 또 얘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조금 더 눈썹 존재감을 살짝 더 주고 라이트 토프 사용하면은 눈썹이 되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정도의 부드러운 색감이어서 이것보다 조금 부드러워요. 제 머리톤에는 애쉬 브라운이 진짜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딱 적당히 또렷하면서 너무 진하지 않은 색감으로. 근데 라이트 토프 쓰면은 확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트렌드가 그런 부드러운 컬러감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가 진짜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6호 라이트 토프 특히. 이렇게 해주고 이거 더블로 컬러 픽싱 카라로 살짝 덮어줄게요. 이건 토프 컬러인데 라이트 토프 바르고 위에 이 토프로 눈썹을 부드럽게 만져줘도 좋지만 이렇게 애쉬 브라운이나 평소에 쓰던 다른 컬러 사용하고 그 위에 살짝만 얹어줘도 조금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그쵸?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신상 많이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벌써 바닐라코 파데도 보여드렸고 클리오 컨실러도 보여드렸고 레오제이 쉐딩 브러쉬 3종도 보여드렸는데 팔레트는 최근 신상은 아니고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구매해두고 써보는 걸 깜빡했던 팔레트를 쓸 거예요. 색감 벌써 고급지죠? 이게 지베르니에서 나온 뉘앙스 G 팔레트인데요. 이게 2호 그레이스 샤틀레라는 컬러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뮤트한 색감에 이렇게 딥한 컬러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 무지개 멘션 블러셔도 써보고 요거 무신사에서 새롭게 나온 오드 타입 틴트도 써볼 예정입니다. 요 필리밀리 857번 브러쉬 요거 쉐딩으로 썼는데 아이 베이스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이 베이스는 너무나 요걸로 쓰라고 써있지만 얘를 쓰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얘부터 쓸게요. 얘로 한번 전체적으로 뮤트한 베이지 브라운을 깔아줄게요. 오 뮤트해. 탁한데 그렇게 막 회색 느낌까진 아니에요. 생각보다 발색이 막 엄청 밝진 않네요. 요거 얹어보겠습니다. 요거 너무 궁금했어요. 얘가 약간 짜잘한 펄이 들어있는데 뮤트한 말린 장미색이거든요. 예뻤으면 좋겠다. 예뻐요? 뭔가 엄청 명도 차이가 나진 않네요. 요 브러쉬 자체가 발색이 엄청 진하기보다는 잘 풀어주는 브러쉬 같아요. 오 색감 너무 백화점 같아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지난번에 썼던 헤라 델리케이트 로즈랑 좀 비슷한 결이에요 지금. 여기 한번 요 컬러랑 요거 묻혀서 음영 먼저 넣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음영 한번 넣어주고 오늘은 애교살을 살리지 말아볼까요?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섞어서 삼각존 요 애교살 음영 안쪽을 살짝 이렇게 채워줄게요. 눈 언더까지. 근데 이 꽉 채워서 음영을 바르는 것도 저는 중안부가 길어서 어느 정도 이 음영으로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교살에 아예 펄이나 이런 걸 안 바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완전 뽀용하게 툭 튀어나온 듯한 그런 볼륨감까지는 주지 않을 거다. 요 컬러 이렇게 두 개 섞을게요. 섞어가지고 음영을 넣어줄 건데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 그냥 요것만 갈게요. 얘가 좀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눈두덩이에 얹으니까 뮤트한 브라운인데 뭔가 묘하게 회 퍼플 컬러 같기도 하고 오 색감 예쁘다. 이거 색감이 아주 오묘해요. 그리고 베이스 발랐던 브러쉬로 이렇게 펴줍니다. 음영이 조금 더 진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제일 안쪽에 이렇게 얹어줄게요. 색감 너무 마음에 들어. 이 팔레트 컬러감은 정말 가을 뮤트스럽긴 한데요. 은근히 눈두덩이에 발랐을 때 엄청 따뜻한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쿨톤 분들 중에서 뮤트한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제 눈두덩이 보면은 엄청 막 따뜻하거나 노랭노랭해 보이지 않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가까이 당겨왔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렌즈를 안 바꾸려고 했는데 가까이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블렌딩이 진짜 잘 되고 음영이 보기보다는 덜 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 명도가 사르르륵 녹아들듯이
잘 퍼집니다. 여기 반대쪽에도 한번 블렌딩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막부터 위로 퍼뜨렸을 때 어느 한 곳에 뭉친다기보다는 딱 제가 원하는 대로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퍼져요. 노랗지 않고 되게 쿨하게 느껴지는 컬러예요. 그쵸? 그래서 이 팔레트는 굳이 온도감을 따지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팔레트. 근데 채도는 확실하게 뮤트하기 때문에 뮤트톤용이다. 저는 요 글리터가 사실 진짜 궁금했거든요? 요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갑자기 사이버되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 예뻐.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에스쁘아 인턴분이 와서 촬영을 하고 갔는데 요거 보고 스페이스 카우보이 생각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그레이시한 느낌이 가미가 된 그런 색감으로 발려요. 너무 예쁘다. 저는 막 은갈치 같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올라갔어. 예뻐, 너무 예뻐. 뭐야? 지베르니 뭐야? 요거 지금 브러쉬에 물을 다시 묻혔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물이 아니죠. 좀더 밀착력 있게 바르려고 미스트를 뿌렸습니다. 이거 봐요. 평소 느낌이랑 달라. 너무 멋있어. 레트로한 느낌인데 촌스럽지 않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뭔가 지금 디올 그런 느낌. 반대쪽에도 발라줄게요. 와, 요거 재밌다. 요즘 팔레트에 잘 없던 펄이에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엄청 그레이시할까봐 좀 걱정했는데 막상 얹었을 때 그렇게 바탕색이 진하지 않아서 이렇게 뮤트한 느낌으로 애교살에 펄감 주기 되게 좋아요. 눈두덩이에도 예뻤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 묻혀서 언더 조금만 더 진하게 들어가고 점막 쪽 안쪽도 살짝만 이렇게 여기도 살짝 터주고 안쪽 살짝만 그림자 주듯이 이렇게 해줄게요. 헉, 짱이잖아. 그리고 요거는 VDL 아이라이너가 되게 유명하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브라운 컬러입니다. 브라운인데 너무 노랗거나 붉은 브라운 아니라서 이렇게 바르고 요 안에 라인 블렌딩 컬러 써주면 될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은 좀 아이라인을 올려야 잘 어울릴 것 같죠? 제가 뭐 올린다고 확 꺾어 올리는 타입은 아니니까 그냥 평소보다 살짝 이렇게 올려서 그린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바를 때눈 앞머리 요, 저기 있죠? 여기에 음영을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눈 앞도 이렇게 터 있으면서 이렇게 위로 싹 이렇게 뻗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요 라인 모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라인 블렌딩. 요거 진짜 진하게 나왔죠? 아주 딥한 편이에요. 요 컬러가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 역시. 와우! 이렇게 해주고 컨실러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싹 밀어주시면은 또 깔끔하게 정돈이 돼요. 뭐 면봉으로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한번더 아까 중간 컬러 바른 걸로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뮤드 마스카라.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그냥 마스카라만 쓰지 않고 픽서 쓴 다음에 마스카라 쓸 거예요. 지금 아이 메이크업 자체가 꽤 딥하고 진하게 됐기 때문에 그냥 마스카라만 쓰는 것보다 픽서를 먼저 쓰고 마스카라를 발라서 볼륨감을 살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속눈썹 붙여버리고 싶은데 요즘 계속 속눈썹 붙여서 요 마스카라 보여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스카라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러를 꼼꼼하게 해줄게요. 먼저 픽서부터 쓸게요. 요 픽서는 투명한 픽서가 아니라 완전 또렷한 블랙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블랙 애쉬 느낌? 그냥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마스카라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광택도 없이 진짜 딱 마스카라만 가닥가닥 뭉쳐주면서 컬링 고정해주는 느낌이라 괜찮아요. 요 픽서만 사용했을 때좀 뿌얘진다는 느낌이 살짝 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할때 너무 화이트쉬한 막 파우더리한 거 쓰지 않으면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픽서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뮤드 스키니 마스카라 블랙 아주 볼륨감 있게 만들어줄게요. 되게 세퍼레이션이 깔끔하게 잘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썼을 때 보시면은 숱 장난 아니야. 이건 약간 깔끔하게 안된 애들은 살짝 이렇게 오늘도 트위저의 도움을 받아서 살짝 뭉쳐줘요. 이게 뭉치는 것도 꽤잘 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뭉쳐서 연출하기도 괜찮아요. 됐다. 완전 화려해. 그리고 이거 지금 픽서거든요? 픽서를 먼저 언더에 발라줄게. 픽서로 미리 뭉쳐줘. 그리고 마스카라 다시 꺼내서 그 위에 덮어줘. 뮤드 마스카라만 단독으로 쓰면 되게 깔끔하면서도
화려하면서도 또렷한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근데 픽서랑 같이 써주면 이렇게 화려해져요. 뭔가 속눈썹 붙인 것보다 더 화려한 느낌이에요. 이쪽 눈도 완성을 해줬습니다. 오늘 굉장히 화려하네요. 간만에 진한 메이크업. 이런 거 원하셨던 그대들 되게 많지 않나요? 요즘 계속 연했잖아요. 그쵸? 여기에 펄 살짝 들어있는 요 뮤트한 장미색. 요거 묻혀서 언더를 조금 넓게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여기도 언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블렌딩해서 이렇게 넣는 게 너무 진하면 또 과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로 은은하게 블렌딩 하듯이만 언더 영역을 진짜 살짝 넓혀주는 거예요. 지금 이 팔레트에 거의 모든 컬러를 썼는데 얘만 안 썼거든요. 이거 아까우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눈 앞머리에 화려하게 오! 완전! 오! 와, 생각보다 눌러바르니까 펄감이 장난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오 와우! 아니 지브르니 뭐지? 왜 이렇게 예쁘지? 너무 제 취향일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하긴 했거든요. 진짜! 진짜 제 취향이에요. 와! 나 이거 행사 갈 때 진짜 많이 쓸 것 같아.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끝낼게요. 어때요? 오늘 아우! 와우! 아이 메이크업! 와우! 빠르게 한 거 치고 굉장한데? 블러셔는 이 무지개 멘션 블러셔가 이 안에 음각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워서 못 쓰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똥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블러셔예요. 진짜 오브제 같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지개 멘션 틴트에서 나는 향이 똑같이 나요. 이 블러셔에도. 부향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는 지금 바이브 컬러고요. 이 컬러가 카인다 컬러인데 사실 둘 다 좀 오늘 룩에 비해서는 좀 뽀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발라보고 너무 뽀용하면은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랑 블렌딩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하게 이 카인다 컬러가 좀 써보고 싶더라고요. 카인다 컬러를 먼저 이 눈 밑에 살짝 보랏빛을 살짝 넣어볼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흰기돌게 발리지 않아요. 연 보라 핑크빛이 연 보랏빛보다는 핑크빛으로 뭔가 피부가 좀 핑크빛이 된 듯이 올라가는 느낌? 발색은 제 예상보다는 은은하게 되네요. 별로 그렇게 발색력이 23호 피부톤에 확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좀 투명하게 얹어진달까? 발색이 세진 않다. 그쵸? 뭐 지금 메이크업에 그렇게 안 어울리진 않아요. 궁금하니까 요 바이브 컬러 옆쪽에 한번 이렇게 얘도 발색이 그렇게 세지 않네? 저는 요 베이스로 바른 컬러 있죠? 얘를 이쪽에 발라서 살짝 뮤트하게 눌러줄게요. 얘도 썩 그렇게 진하게 올라오지 않네? 오늘 치크는 너무 진하게 안 하고 이렇게 은은하게만 해야겠다. 또 괜히 진하게 했다가 너무 확 어두워지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지 그리치잼 바른 상태여서 이걸 좀 닦아주고 얘가 은은하게 착색이 되네요? 제 입술 색보다 지금 좀 더 핑크거든요? 생각보다는 착색력이 있네? 이렇게 정돈할 때 너무 안쪽까지 베이스를 발라서 립 컬러를 커버하면은 나중에 립 컬러랑 엉겨붙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곽 쪽 위주로만 커버를 해줍니다. 오늘은 릴리바이레드 립 블렌딩 스틱 싱긋싱긋 쓸게요. 이렇게 살짝 뮤트한 핑크빛이어서 립 베이스로 오늘 룩이랑 잘 어울려요. 지금 일부러 치코도 쿨한 거 써서 너무 룩이 웜해지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실룩실룩 음영 넣어줄게요. 살짝만 이렇게. 릴리바이레드 립 펜슬이 최근 것 쪽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짜잔! 오드 타입 틴트입니다. 요거는 무신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뷰티 브랜드인데 진짜 계속 인스타그램에서 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사야지 했는데 그날 세 번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에는 전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두 가지 제형으로 나왔거든요. 매트랑 촉촉 타입 두 가지 다 구매를 했는데 딱 네 컬러만 왔어요. 이게 말이 돼? 분할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짜게 식었는데 그것도 신기하게 블러 틴트랑 촉촉 틴트 각각 두 컬러씩 분할 배송으로 먼저 와서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블러 틴트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 컬러는 우리라는 컬러입니다. 이 틴트가 제일 궁금했던 점이 이 어플리케이터가 짜잔 이렇게 브러쉬로 되어 있어요. 립 브러쉬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 모양이 아예 어플리케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브러쉬 모양 어플리케이터가 위생적으로 괜찮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틴트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터도 다 솜이고 입술에 발랐다가 넣었다가 넣다 뺐다 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바르는 게 훨씬 편할 것 같... 색이 너무 예뻐. 뭐지? 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또 다 사야겠다 했던 게 컬러감들이 또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약간 뮤트한 그런 색감이에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질감이 너무 좋아요. 이 브러쉬 질감. 너무 잘 펴발려. 그리고 지금 이 표현력. 너무 예쁘다. 환장해. 이거 배송이 다 되면 바로 립스코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색 너무 예쁘다. 그리고 브러쉬가 어플리케이터인 게 진짜 신의 한수 같아요. 너무 부드럽게 잘 펴발리고 제가 뭐 음파하거나 손으로 펴바른 거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너무 예쁘게 됐죠? 입술 표현이 그냥 뭔가 포토샵 한것 같아, 지금. 그리고 요거 왠지 치크로도 활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살짝 섞어가지고 요거 지금 아까 제가 쓰지 않았던 필리밀리 859번이거든요? 요두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도전. 살짝 이쪽에 이렇게 얹어주면은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톡톡톡톡 얹으면은 이 브러쉬가 또 괜찮을 것 같아서 써봤는데 괜찮아요. 앞까지 안 당겨오고 이 뒤쪽 위주로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 제가 어차피 헤어라인을 안 채우니까 이 브러쉬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얘가 둥글게 커팅이 되어 있잖아요. 베이스 긁히지 않게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기 좋아요. 원래 이런 용도는 아니지만 이런 용도로 더 좋은 브러쉬가 있긴 하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활용하기에 되게 나쁘지 않았어. 좋은 예, 대좋은 예. 여기에 요 디올 유니버셜 페이스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건데 요거 이렇게만 섞을게요. 발렸나? 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이라이터 컬러가 되게 밝아가지고 손끝으로 더 뚜렷하게 빛났으면 좋겠는 부분만 더 터치해줬습니다. 점은 지금 엄청 잘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파데 커버력도 나쁘지 않은데? 물론 아까 컨실러를 발랐지만 그건 눈 밑이랑 이마 쪽이었잖아요. 점이 다 가려져 있는데 점을 간만에 좀 옆으로 찍었습니다. 요거는 제휴 노베브 아이라이너 뮤트 브라운 컬러인데 사실 지금 점 찍은 정도가 자연스럽긴 한데 좀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더 진해서 안쪽을 요거로 한번더 해주면은 점이 한층 더잘 보여요. 그리고 손을 한번 이렇게 눌러줘. 지금 여기 왕점이 됐거든요?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뭐 왕점이면 어때? 그냥 왕점인 척 하지 뭐. 그 너무 왕점이죠, 지금? 너무 왕점 아니야? 너무 존재감 너무 뚜렷해, 어떡해? 어떡하긴 어떡해, 수정해야지. 큰일 났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 블러셔 마무리 한번더 해주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시면은 오늘 약간 스모키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음영이 엄청 부드럽게 잘 들어가서 부담스러운 스모키 아니면서 뭔가 눈 앞머리랑 요 글리터랑 되게 화려한 듯 하면서도 나머지는 매트하게 뽀송하게 눌려있어서 마음에 들어. 요즘 스모키 메이크업이 되게 트렌드로 살짝살짝 눈에 보이는데 스모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꺼먼 스모키보다는 이런 세미 스모키 느낌으로 요즘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딱 그런 요즘 트렌드의 세미 스모키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완성 룩입니다. 되게 급하게 촬영하고 급하게 메이크업 했는데 역시 저는 이런 날에 메이크업이 더잘 되나 봐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